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만나볼수록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복스의 기타 앰프 AC15C1 앰프 라이브러리 세 번째 네. 시간입니다. 각 채널의 독립된 볼륨과 마스터 볼륨의 밸런스를 조절해 복스의 종소리처럼 맑은 클린 사운드부터 힘있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할로우 바디 기타를 대표하는 ES-335 모델과 슈퍼 스트렛을 사용하여 AC-15C1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서 크랭크업 대기전 클린 사운드, 리버브 사운드, 트레몰로 사운드,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. 크랭크업 된 후에 클린 사운드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아까 은총 씨가 시연을 끝내고 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. ES-335가 가장 잘 어울린다 라고 네.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실제로 이 ES-335와 복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.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을 보여줬던 명조합이기도 하죠. 그렇습니다. 정말 많은 뮤지션들 이 할로우바디 특히나 세미 할로우바디로 대표되는 ES-335를 복스 앰프라든지 아니면 팬더 앰프에 연결해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 복스와 ES-335가 굉장히 오늘 멋진 궁합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또 뭐 ES-335와 복사하면은 딱 떠오르는 뮤션이 네? 일단은 현대도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왔다 가셨죠. 푸파이터스. 그렇죠. 뭐 푸파이터스는 자기 335 시그니처 모델이 나오고 물론 네. 약간 좀 변형된 모델이긴 하죠. 이제 바디는 335인데 이제 그 할로우 홀이 네. 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돼 있고 그죠? 그래서 뭐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335의 그 네.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을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 이런 저도 아까 놀란 게 와 335에 물리니까 이게 뭐 이게 들어보시면은 뭐 되게 미묘한 차이야라고 이제 하실 거고 뭐 어떤 혹자분들은 아 이거 솔직히 눈 감고 들으면 구분 못할 거야라고 이제 저는 어쨌든 치는 입장이니까 이제 치고 있고 계속 기타를 바꿔서 치니까 저는 느낄 그렇죠? 수 있죠. 왜냐하면 뭐 어제 쳐보고 오늘 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서 치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인데 이게 그 복스에 크랭크업된 사운드는 335만이 좀 받아줘서 그거를 훨씬 더 좀 큰 공간감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나 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셔서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슈퍼스트랫 뉴는 좀 풀 크랭크업 사운드랑은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뭐 왜 그럴 거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주력으로 쓰던 시대 때는 슈퍼스트랫이라는 그쵸. 기타가 없었죠.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음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앰프를 그냥 크게 해서 송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제 그래서 누가 목소리 더 크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듣는 이제 들었던 사운드고 그걸 보면서 와 이게 크랭크업 된 사운드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개발되고 또 개발되고 이제 개인 채널도 개발되고 뭐 이렇게 계속 온 거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보고 느꼈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. 근데 이번 라이브러리 앰프 라이브러리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의 네. 복스는 아마 가장 최고의 조합은 ES-335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더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은총 씨가 마지막에 짚어주신 것처럼 다양한 앰프들과 다양한 기타들의 조합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스트 궁합이 하나씩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연주자들 요 컨텐츠를 시청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. 생각도 가져봅니다. 자신이 원하는 기타 혹은 사용하는 기타에 자신이 원하는 앰프 혹은 사용하는 앰프 어떤 궁합이 잘 어울리는지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연주 영상만 따로 편집해서도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